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타임. 야 우리 학교 전설 들었어? 밤 12시만 되면 운동장에서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동상이랑 칼싸움한대! 소름! 야 근데 왕이랑 장군이랑 왜 싸워? 야 알게 뭐야, 이따 구경 가자. 화정아 갈 거지? 난 못 가. 밤 12시에 입에 칼 물고 거울을 보면 미래 남자친구 얼굴을 볼 수 있거든. 난 오늘 미래 남친이랑 안면 필 거니까 너희끼리 갔다 와. 야 그걸 믿냐?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이 거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야 회정이 빼놓고 우리끼리 가자. 이따가 밤 12시에 학교 정문에서 앞에서 보는 거다. 다들 안전하게 무기 하나씩 들고 와. 최파탈도 전설이 있죠. 수요일에 피식이들이 오면 최파탈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다는 전설의 주인공들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지원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우리 용주 씨 네. 영어 잘하시니까 네. 롱타임 도시입니다. 네. It's been a long time. 네. 정말 왜 오셨어요 오늘? 오늘요? 아, 예? 왜 오셨어요? 오늘 어디, 웃지 마시지. 예. 예. 아니 어딘가 제가 묶여 있다가 예. 겨우 탈출해가지고 바로 달려온 곳이 바로 여기구나. 예. 아 근데 얼굴들이 폈어요. 아 그래요? 얼굴이 다 괜찮나요? 얼굴 폈어. 다행이네요. 우리 민수는 요 색이 봤네. 아 그래요? 저 라임 컬러라고 하나? 자주 입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환하네. 환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누나도 잘 받으시네요. 핑크색이. 그래요? 아, 진짜. 난 그냥 개밥주다 뭐. 왔지. 아유 우리 너대학교론 예, 예. 정재영 교수님. 아네네아예 정재영 교수님. 네. 뭐 요즘 뭐 엄청난 네 공감과 지지와 예. 또 이렇게 많은 찐따와 너드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예, 예.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만 때리라고 말을. 그치. 제가 2탄도 지금. 아 사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2탄 네. 녹화를 마쳤고요. 예, 강의 녹화를 마쳤고 주제가 뭐죠? 주제는 너드 학개론 사랑편입니다. 아주 이거는 인생이 나오네요. 진해요. 예. 인생이 나오네. 이거 진짜 청국장이에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 그런 거는 대본이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온전히 예. 제가 그 강의 내용을 집에서 혼자 연구를 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아, 예. 아니, 예. 내가 또 제 인생이었습니다. 예. 아니, 야, 예. 그럴 때 아이, 매년세 누나 이래야지. 네, 한번 내가 제가 이거에 예.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다른 인생을 제가 어떤 인생인지 몰라 가지고 그 조금만 파보면 제가 탈론하기 때문에 진정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지. 또 사실 또 뭐 무슨 배우의 인생을 뭐 대변할 수는 없는 그쵸. 거잖아. 그렇죠. 예, 뭐 잘생긴 사람의 인생을 제가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공한 너드 인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항상 예. 연하는 있잖아요 그 와중에. 네? 연한. 연하는 있잖아. 그건 사주팔자인가? 연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사회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니까 그치. 예, 따라왔던 예. 것 같고요. 미치였고 예. 패머스하니까. 그치? 그래서 성공한 거야. 그렇죠. 모든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진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지금 용준아 민수가 너무 자기들 얘기 아닌 것처럼 예. 재영이를 쳐다보는데 네. 본인들도 지분이 좀 있지 않나 너드에? 아 저는 사실 뭐 너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냥 평범한 인간. 평범한 인간. 평범한 인간이고 재영이 형은 몰랐는데 예. 그 아주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1%의 그 어떤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아유 1%라뇨.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한 50% 정도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나의 성공의 힘은 어떤 그런 자격지심. 아니요 자격지심은 없었으면 더 성공했을 거예요. 아, 근데 뭐 진짜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노력한 것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용주 형은 지금 좀 가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찐따 출신이에요. 저도 사실은 자격지심 있고요. 다 예.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연료를 삼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데. 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가 조금 있었는데 자꾸 이거를 제가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는 자꾸 그런 찐따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너드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사는 것처럼 산 것처럼 자꾸 그래 그것도 좀 거슬린다. 예. 거슬린다.
제가 기만이죠 기만. 네. 기만이라니요. 저도 좀 많은 그런 고통 시련이 그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가슴으로 어머, 울었습니다. 지금 막 스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 저도 그런 스타입니다. 꼴배기 꼴배기. 왜 이렇게 싫어? 왜 우리 여자들도 이제 급 이뻐진 애들이 티가 나요. 아~ 그 원래 이쁘게 살아온 사람이라. 네.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그렇지. 근데 또 예. 내가 얘기하면 또 나도 꼴배기 싫은 거야. 나도 걔 뭐. 뭐 누나는 이제 본투비죠. 예, 본투비잖아요. 그렇죠. 급 이뻐진 스타일은 아니야. 아, 그럼 예, 이제 예. 늙어가고 있는 중이죠. 늙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익어가는 겁니다. 어머. 어머. 아우 숙성. 저분 아주 미국 교포 출신이에요. 진짜. 아 그렇군요. 예,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했는데 2탄이 나온다니까 네. 네,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얼그레이님이 재영 씨 조만간 허성범님이 고소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변호사는 선임하셨나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허성범님이 허성범님이 그 이제 그 카이스트 이제 대승인데 네. 굉장히 외모가 수려하시죠. 그래서 네. 수능 문제 풀이 영상 올렸는데 그게 갑자기 어머 우리 나왔어. 어머 나왔었어.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저번 주에 예. 아 성범이. 예, 예. 아 그러면 그 재영이랑 똑같이 생. 예, 저랑 똑같이 사람이야. 생긴. 예. 어머 그, 엄청 예. 잘생겼던데. 재영이는 뭐 못생겼어요. 그래서 고소를 예.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구나. 자꾸 이 소리 하고 다녀가지고. 우리 미미민우 민우도. 아 민우도 너무 예.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하죠. 그 목소리가 타고난 예. 꾼인 예. 톤이? 예, 좋게 말해서 이제 꾼이지. 예. 저기 저작거리에서 예. 옆팔면 딱 잘 예. 되는 그런 목소리예요. 예. 예. 70년도에 이제 저작거리에서 만담꾼 하면서 예, 만담꾼이죠. 예. 어, 민우 씨 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아니 팩트입니다. 표현이 찰지네. 예. 아니 저번 주 예.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예, 예. 거의 미미민우가 한 8알에서 9알 정도 아, 입을 털면은 아닌데 너무 귀엽더라. 예. 아 미민우 너무 좋아. 예. 저희도 너무 좋아합니다. 예, 예. 성범이 또 너무 착하고 너무 젠틀하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참 그 저는 민우가 불쌍했던 게 미미민우가 불쌍했던 게 저번 주에 9할을 자기가 털면은 허성범 씨가 1할 정도 말했는데 그게 더 빵 터졌다고. 그럼 왜 그런가요? 공학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무슨 뭐 공학이에요 그냥. 예, 보기 좋잖아요. 예. 이건 미술이죠 미술. 예예. 예. 예 미학이죠 미학. 예, 미학이죠. 예, 예. 예 그렇구나. 괜찮아요. 아 그분들하고는 친하십니까? 어 저희 미미민우 씨랑도 저희 같이 촬영을 했었고. 아, 네, 허성범 씨랑은 저는 이제 직접 같이 만나가지고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저 혼자. 예. 예 너무 착한 친구들입니다 진짜. 한번 합방을 하면 좋겠네. 네 아, 좋죠. 어머, 그러면 누가 말해? 미미민우가 또 한 9할 정도 얘기하고 예 또 네. 허성범 씨가 또 한번 웃어주면은 네. 좋습니다. 자 박수진 씨가 네 피식이님들 부산 사직에서 시구 시타 시포 직관했습니다. 아쉽게도 세 분이 승리 요정은 되지 못했지만 피식이들 실제로 봐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 이런 활동이 있으면 못 네. 나오지 네. 방송에 아. 못 나오지. 저희가 이제 그 롯데에 또 제 그 홈 고향이죠. 네, 땡대, 고향 땡대. 구장이죠. 그것도 지 고향이래. 네, 롯데 예, 자이언츠. 예, 예, 제가 가서 이제 시구 시타 시포를 했는데 너무 멋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슈가 됐던 게 세 명이 나온 거 보고서 재영이는 현역 포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쩌기 잘 어울려. 데이트할 때 이런 옷 입고 나가라. 확신해. 너무 어울린다. 아, 이러면 좀 실력 있어 보이네요. 오, 그럼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예. 예. 이거를 이제 사람들 많이 쓰는 게 확신의 포수상, 예. 확신의 그 수석 코치상, 예. 그리고 그래. 저는 투수 코치상이라고. 아, 용주 형은 사실 투수 코치이기도 하지만 그냥 야구장 놀러 온 야구 아재, 딸 둘 있는 아빠. 야구 아재, 맥주 먹고 와 가자 이러면서. 와, 근데 막상 시구할 때는 환상의 호흡을 보여줘서 화제였다고요. 예, 예. 환장의 호흡. 예, 환장의 호흡이었죠. 왜 환장의 호흡? 제가 이제 그 시구를 하기 전에 이제 연습을 좀 던집니다. 공을 던졌는데 떨리지 안 되지. 연습을 아닙니다. 어, 그래요? 거기 프로 선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김원중 선수가 더할 나위 없다. 나 대신 올라가도 되겠다. 어떻게 이게 공끝이 살아있냐. 그랬는데 이걸 그대로 또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마운드에서 조금 제가 위트를 위해서 못 던졌다. 미미민우 툰데. 예, 그렇게 연출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못 던지고 진짜 예. 못 치고 진짜 못 받고 예. 정승희님이 하지만 재미있는 시구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이제 오늘 세 분 스타들의 근황 좀 살펴봤고요. 예.
요것보다 더 길면 정우성 이정재급이니까. 그나마 여기서 딱 만들어요. 예, 예. 자, 박유영 씨가 그래서 오늘 주제 뭔가요? 예. 네, 자, 제가 그럼 알려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이런 것까지도 믿었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한때 진심으로 믿었던 어른들의 이상한 잔소리나 학교 전설들이 있죠. 밥 먹고 방바닥에 눕기만 하면 엄마가 하셨던 말, 너 그렇게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또 밤에 리코더 불면 할머니가 하셨던 말도 있죠.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지만 한때 진심으로 믿었던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공짜이고요. 오늘 피식타임에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양말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네, 아까 우리 앞에서도 그 화장실에 진짜 칼 이렇게 물고 가면 네. 자신의 남편 얼굴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거는. 남편 얼굴은. 그러니까 벌써 얘들은 또 아니야. 벌써 피식대학 세 분은 또 어린 거죠. 그러니까 더 어린 분들은 이런 얘기를 모를 것 같아. 그쵸. 뭐 뱀 나온다. 뭐 밤에 맞아, 뭐 손톱 물면 뱀 나온다. 뭐 우린 옛날에 문지방 있으면 뭐 재수없다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문지방도 없고. 예전에는 이제 화장실에도 무섭다는 생각 때문에 그 무서운 화장실에 가서 입에 칼을 물고 거울을 보면 남편이 나온다. 요즘은 뭐 화장실이 멀지도 않고 그쵸. 무섭지도 않으니까 뭐 라이트 다 켜고 뭐 해봤자 그러니까 요즘 많이 변했을 것 같아.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국가가 위기 상황에 위급 상황에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리면서 로봇 태권브이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 나도 들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 그 밑에 지하에 그 우리나라에서 로봇 기지가 있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럴 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도움 형식으로 했어? 막 이러면서. 전 그거 있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거울이 맞대보고 있잖아요. 그럼 100번째 있는 게 이제 귀신이다. 근데 100번째 절대 안 보여요. 그치, 절대 안 보이지. 절대 안 보여. 아니 가끔 거기가 그거 거울을 떼면 거기에 막 문이 있다고 막 이런 거. 맞아. 거기서 막 관 나오고 이러잖아요. 영화에서는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이런 미신들이 적용 사례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에 4층만 F층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 우리나라. 네, 죽을 사라고. 예, 예. 근데 요즘은 안 그런 요즘 안 그래요. 아파트 많아요. 예전에 예. F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 수련회 뭐 이런 데 갔을 때 초등학교 때 무조건 4층 F층이잖아요. 그래. 그리고 왜 그 중국 사람들이 유난히 팔자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사자를 이제 싫어하죠. 죽을 사 같은 이 그거니까. 근데 요즘은 뭐 전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진짜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요즘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서 그런 얘기를 꾸준히 들으면서 했어요. 다리 조그만 흔들면 복 떨어진다고. 이거 나도 엄청 들었어. 근데 제가 너무 다리 떨는 게 좋은 재밌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제가 찾아봐가지고 봤더니 오히려 관절염에 좋다. 혈관공증에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혈액순환에 좋다. 떠니까 어디 운동이 되는 거니까 유산소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거 골다공증 때 좋대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하지 말고 등짝만 맞았어요. 근데 그게 참 좋아도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어떤 사람이 미팅하면서 계속 밑에 다리 떨어봐. 네.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맞아. 보기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밥 먹고 나서 5분만 떨어지면 당이 내려간대. 혈당 쇼크를 막아주는 거군요. 그럴까 보네. 좋네. 진짜 웃기다. 운동 못할 바에는 밑에서 이거라도 해야 돼. 나 지금부터 떨고 있어요. 운동 못할 바에는. 선조아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그렇게 혼났는데 아니 다리 떨면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저 다리 떨 때 잔소리하면 여보 운동이야 운동 이거 건강에 좋대 합니다. 나도 저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좋대요. 근데 힘들어. 5분 떨리면 힘들어요. 맞아요. 사실 그것도 체력이 돼야 돼요. 원래 하던 사람이 해야지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이거 힘듭니다. 김태균 씨가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의 꼬랑내나는 양말을 물에 빨아서 그 물로 세수를 하면 주근깨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컬투 김태균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선배 안녕하세요. 김태균아. 어머. 직접체 보여주셨어요. 아까 김태균 씨 어머니 선배님. 어머.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어머. 그딴 얘기 있어요. 그럼 양말을 양말 그 꼬랑내 나는 양말을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긴데요. 어 정말. 진짜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온 꼬랑내 난 양말을 빤물을 어. 얼굴에 바르면 검버섯 주근깨 이런 게 없어진다. 아, 하셨어요 그렇게? 몰라서 뭐 어머니가 해준 얘긴데 어. 하셨는지 아버지 이거는...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어요. 이건 사랑 테스트인가? 네. 아니 근데 태우 씨 왜 오늘 일찍 왔어요? 아 저 녹음이 있어갖고 여기 앞에서. 아. 그 아들 같이 왔는데. 아 정말. 아들이 세 분 너무 팬이라고.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너무 우리가 지금 노래를 진짜? 들을까요? 그러면 나가서 사인을 좀 해줄 수 있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네. 노래 들으시죠. 예. 예.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예. 아 그거는 지금 못했고. 김태균의 위스키 언더라. 아 그래 그런 것도 좋은데. BO의 카운팅 스타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 이따가는 우리 저기 태균 씨 그거 해주자. 네 위스키 언더라. 누나 역시. 어 야, 아이, 그럼 누나. 그럼. 아. 예. 자 우리 태균 씨 아들 좀 보자. 네. 나가서. 일단 컬투에서 만나요. 예. 박명선 씨가 네 생방송의 묘미네요. 엄마 미소 절로 나오는 라디오. 네. 예. 뭐 진행이 묘죠. 네네네. 네. 이런 즉흥적인 거 요즘 뉴 예. 이제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예. 예. 아 저 이거는 네. 근데 새로운 트렌드라기보다는 사실 그 파워 FM에서 진짜 경력 15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만 아, 할 수 있는 그쵸, 어떤 그쵸. 예 아, 특전이군요. 예, 짬에서 아, 나오는 바이브죠. 아, 진행의 묘죠. 아, 예, 진행의 묘. 묘. 예. 왜냐하면 또 그 신인 DJ가 또 이런 거 썼다가는 아, 많은 질타와 예. 그 떠거덕떠거덕 예, 예, 원활치 예, 예. 않은 진행. 예,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공치사를 이다은 씨가 네. 네. 잘 때 머리카락 쫙 펼치고 자면 머리맡에서 귀신이 머리카락 하나씩 샌다고 다 세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맨날 묶고 잤어요. 나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있었어. 어 진짜요? 예, 예, 있었어. 아, 되게 옛날 사람이구나. 있었어. 아 진짜요? 예. 근데 이건 남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건 몰라요. 예. 왜냐면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이렇게 말리려고 이제 베개 위로 이렇게 하면 뭐 귀신이 샌다고 막 그랬던 얘기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예, 예, 예. 4020님이 학창 시절에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고 자면 귀신이 끌고 간다고 해서 더 죽겠는데 이불 끝까지 덮고 잤고 덮고 자고 그랬지요. 이런 건 무서웠겠다. 아 진짜 무섭다 이거. 어 진짜 아이가 더운데도 발 못 내밀었겠다. 참 그 어렸을 때는 침대 밑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맞아. 맞아. 침대 밑에 뭐가 막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락. 괜히 무섭잖아. 그냥.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샤워할 때 무섭지 않아요? 샤워할 때? 샤워할 때는 나는 소리가 완전히 차단이 되잖아. 바깥에 소리가 안 들리잖아. 뭐 누가 네. 문을 연다든지. 그러니까 난 그런 게 되게 공포였던 것 같다. 집에 혼자 있는데 혼자 샤워할 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덜 무서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보다 더 무서운 현실적인 이유들. 아. 내거 갑자기 뭐 떨어질 때. 예, 예. 퍼센트로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이랬을 때. 퍼센테이지 떨어질 때. 예. 그게 귀신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자 갑자기 오를 때. 내, 뭐. 내가 죽겠다 지금 그냥 죽겠다. 정말 주식 때문에 진짜 울고 웃고 하죠. 예, 이건 네.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건. 예, 예. 아 박경화 씨가. 네, 우리 엄마는 혼수할 때 바람 나오는 물건 사면 사위 바람 난다고. 오! 이런 거 있었을 맞아, 것 같아. 이런 거 알았어. 선풍기 헤어 드라이기는 안 사주셔서 남편이랑 돈 모아서 샀어요. 와, 야, 이런 게 야, 있구나. 이거 닭 먹을 때 이런 게 많잖아요. 그치 그치. 뭐 날개 먹은 바람둥이다. 네. 뭐 그리고 목 먹으면은 목 좋아진다. 그래 그래 목청 좋아진다. 네, 목청 좋아진다. 뭐 또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네요. 신발 선물해주면은 도망간다. 네. 진짜 웃기다. 혼수할 때 그래서 바람 나오는 물건을 안 사주시는구나. 근데 저 그 아까 신발 선물해주면 도망간다. 예. 그게 저 실제로 있었어요? 첫 번째 사귀었을 때 신발을 예. 선물해줬는데 헤어졌었어요. 왜 하고 많은 거 중에 선물 신발을 했어요. 잠깐만요. 그거 예. 신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 신발 탓으로 돌리는 거 맞아요. 아니, 누가 봐도 신발 때문에 지금 이미 파장이었는데 아니면 헤어질 것 같으니까 신발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선수 치려고? 지켜보고 있었지. 요즘은 신발 선물을 많이 하잖아. 그쵸, 워낙 스니커즈 비싸고 예. 뭐 또 한정판도 있고 네. 구해서 주고 맞아요. 아 참 네.
김태균 씨 위스키 온더락 들을 거거든요. 근데 난 이게 왜 김태균 씨 이 노래 불렀는지 모르겠어. 원곡이나 원곡이나. 순간적으로 위스키를 좀 많이 좋아하셨었나 봐요. 네. 용종도 이런 거 한 개 내세요. 네.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 끈적끈적하고 술이 네. 당기는 소리예요. 김태균 씨한테 이 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나쁜 것만은 아니야. 화져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저화점의 파워. 최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수요일엔 피식타임 이용주 정재원 김민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경 씨가 아 피식이들 혹시 제 이야기 했나요? 갑자기 귀가 간지러워서 라디오를 켜봤네요. 이 얘기도 있죠. 그래 이건 알지. 네. 아 누가 알아요. 내 얘기하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러워? 맞아, 막 이랬는데 맞아. 아 옛날엔 또 이런 거 있었어. 요즘도 있나? 어른들이 네. 우리 집 풍경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화투가 없었어. 그런 거 잘 몰라 엄마 아빠가.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화투를 치면서 아이고 오늘 국수를 먹겠다네. 뭐 있지 않았어? 어? 맞아. 그게 뭐예요? 국수를 먹겠다네. 뭐 국수가 아이 국수 아이고 오늘 멀리서 손님이 오네. 하고 그 하루 운세 때 보는 화투가 있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드라마에도 이제 그런 게 막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뭐. 일일 드라마 할 때 예, 아침에 그 화투로 점을 이렇게 운수를 떼보는 거야. 우와. 아이고 돈이 생기네. 맞아요 화투점. 외롭네. 예, 너무나 공감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엄마들도 할머니들한테 물어봐. 다 그런 거 있어.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타로로 바뀐 그게 아닌가. 그런가? 예. 그래 타로로 자기 것도 떼어보고 말이야. 예. 그렇죠. 꺼내서. 예. 아 윤수 씨가. 시험 치는 날 머리를 감으면 공부한 게 싹 지워진다는 말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시험 날 머리가 떡진 애들 진짜 많았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교실에 들어오는 쌤마다 코 막고 야 어디서 하수구 냄새 나냐 창문 열어 창문 하셨어요. 그래 맞아, 예전에 맞아, 맞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시험 보기 전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에이 안 믿어 해도 굳이 시험 전날이나 당일날 미역국 먹진 않잖아. 네, 짐직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때 뭐 찹쌀떡, 엿 이런 거 먹으면 붓는다고. 맞아 맞아. 저기서 진짜 많이 먹거든요. 당 초코 와가지고 두통 와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많이 먹었죠. 하나만 먹는 거지 한 박스를 먹지.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아니, 공부를 하고 먹어야지.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먹으면 어떡해. 운동 안 하고 보충제만 먹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로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아 맞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이런 말 어딨어 뭐 해도 은연 중에 찝찝한 거야. 그치? 아니, 굳이 그거를 굳이 네. 2888님이 네, 어릴 적 TV 채널 한번 돌릴 때마다 전기요금 50원씩 올라간다는 부모님 말씀에 채널을 한 번 못 돌렸습니다. 맞아. 아, 정말? 맞아 맞아 이거 있었어. 채널 많이 돌리지 말라고 전기 나간다고. 진짜? 맞아 맞아 있었어 이거. 맞아 그때는 걔 다이얼 네. 드룩드룩. 아 알죠 그러면 알죠. KBS MBC 네. 막 드룩하면서. 맞아 맞아. 아 기억나 진짜. 맞아. 그거 확확 하면 망가진다는 소리는 들었어. 그 실제로 망가질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확확 하면. 그러니까 살살 하라고. 근데 그 느낌이 좋잖아요. 따르륵 따르륵. 그러니까 예전에 그 TV를 장만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리모컨이 발달되기 전이어서 제가 인간 리모컨이었거든요. 삼촌이 아버지가 야 너 채널 돌려 그러면 아 앞에 앉아 있다가 계속. 지금은 뭐 맞아, 스마트 맞아. 어쩌고 저쩌고 그치, 하는데 그치, 그때는 맞아요. 사람이 다 인력으로. 요즘은 말을 하잖아요 말. 그렇죠. 말로 하죠. 나는 우리 애기가 준이잖아요 우리 네. 강아지가. 근데 지니 TV가 있잖아. 준이야 이러면 자꾸 지니가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이래. 오, 그 TV 켜줘.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뭐 하다가 준이야 이러면 네, 듣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말로 하는 건 똑같네요. 용주야 TV 좀 켜. 와, 아까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했네. 진짜. 이제는 그냥 TV가 키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제가 갑자기 얹으자면은 저는 이제 그걸 구땡, 예. 구걸, 오케이, 구걸 이거 요 쓰거든요. 어, 어,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이 있을 때 제가 부를 땐 괜찮은데. 예. 야, 예를 들어서 야 오케이 구글 그 진짜 좋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바로 올리니까 옆 사람한테는 속속속속 진짜요. 야 오케이 구글 그러니까 진짜 좋아. 맞아요. 무슨 듣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그러니까 부르면 TV가 켜지고 막 이러니까. 그 불편해요. 어, 그러니까 난 애기야 이러면 또 우리 주희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약간 할머니 어렸을 때 용주가 이번에 시험을 망쳤대. 이런 것처럼. 애들일까봐. 맞아, 5892님. 5892님 이거. 예. 어,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행운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10명에 써서 보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 이 문자 받으면 비상이었죠. 이런 편지 받았었어요? 어, 받았었죠. 초등학교 때 진짜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안 보내서 그 겪은 불행이 쫙 있고 맞아. 편지를 보내서 뭐 행운이, 행운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갈등인 거야. 맞아. 이거를 답장을 보내야 되나 똑같이 복사해서 몇 명한테 보내야 되는 거잖아. 진짜 그때는 복사기도 없으니까 손으로 다 쓰는 거잖아. 아, 이런 그러니까 행운에 관련해서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꿈이 많잖아요. 꿈. 아, 무슨 꿈 꾸면은 대박 난다. 그리고 좋은 꿈 꿨을 때는 남한테 얘기하면은 안 된다. 어, 안 된다. 그리고 사야지. 팔아야지. 네, 뭐, 꿈 팔려면은 뭐 네.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거. 맞아. 아이고. 요즘은 그런 드림 거래가 별로 없네요. 아, 드림 거래 잘 없죠. 아, 드림 거래. 네. 드림 거래 없을까? 그 비슷한? 뭐 돼지 꿈이나 뭐 아니면 아 맞아 돼지 꿈 예 뭐 그런 저 이제 배 연예인 꿈 예 연예인 꿈 대통령 유명인 꿈, 꿈 대통령 꿈 대통령 꿈 꾸면 완전 대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똥수강 같은데 빠지면 이제 완전 또 대박이야. 아 맞아 그것도 있었어. 그래 그래 오서구 씨가 어 입 옆에 어, 점이 있으면은 먹을 복을 타고 났다고 절대 빼지 말라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제가 점을 지금 좀 뺐는데 되게 심이 많았는데 입에 점이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는 먹을 복 많겠다. 근데 제가 점이 너무 많으니까 눈 밑에도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 눈물도 많다. 아, 눈물도 많다. 여기는 저기 뭐 저 너 한 곳에 이거 못 있는 병 이거 뭐라 하지? 어, 뺨에 있으니까 어 저기 작돌백이라 그랬는데 저거. 어. 역마살. 역마. 저는 다 했더라고요. 점이 많으니까 다 했어요. 그냥. 진짜 다 있잖아요. 네. 등 한 가운데도 있고. 네, 그 고생점 그거. 그건 고생점. 고생점. 근데 그게 고생하겠다. 제가 등 정중앙에 점이 볼록 튀어나. 큰 왕점이 있어요. 예. 할머니가 그것 또 보더니 아이고 니도 고생하겠다고 해서 왜요? 그러니까 이거 고생점이야. 그래서 이게 왜 고생점이 생각해봤더니 할머니 등에도 고생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요? 할머니도 고생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너도 고생할 거야. 그냥 이거 그냥 때문에 고생해서 짐이다라는 거죠. 짐. 아 짐이구나. 짐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식들이래요. 아, 웃기다. 아이고 이주연 씨가 네 부캐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결혼을 못하면 3년간 결혼 못한단 그래, 말이요. 그래, 저는 연애 중이라 받았는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바람에 5년 뒤에 결혼했어요. 오, 맞아요. 부캐 받고 이제 뭐 6개월 안에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아예 할 사람이 받고 맞아, 네. 할 사람 없는데 막 받으라 그러면. 맞아요. 그땐 괜히 그게 뭐라고 어우 나 할 수 안 돼 안 돼 네. 이러면서 받고 막. 요게 제가 또 이제 결혼식 사회 지인분들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 이제 보면은 요런 트렌드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 맞아. 이제 점점 나중엔 남자분들이 받다가 없으니까 이제는 안 던지시더라고요. 아예. 아 그래. 어, 안 던져요 지금. 그럼 굳이 뭐 부담스럽기도 그래, 하고. 그래 던질 때 왜냐면 많이 흐트러지거든 이 베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 네. 그리고 그 동작 있잖아요. 던질 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엔진나서 또 던지고 막 예쁘게 던지라고 예쁘게 던지라고 예쁘게 던지라고. 아유 난 한번 해봐. 나는 확 던질 거야. 그럼 받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세게. 맞아. 어, 뭐 야구 정도 아니어도 확 던지고. 아, 던지는 어쩌네. 것도 용주 형이 또 던져줘야 되는데. 1593님이 네,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군대 훈련병 시절 별똥별 보면서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 평생 가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이등병 때 헤어졌어요. 이때 뭐 간절하시다. 그렇죠. 아 그리고 약간 사랑에 관련한 건 그것도 있네요. 갑자기 신발끈이 가다가 풀어지면 누군가 널 짝사랑하고 있는 거다.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있어요. 맞아, 이거 맞아. 신발끈 풀리면 맞아. 누가 너 좋아하나 본데. 맞아. 이거 있어. 아니 나도 아는데 민수 씨가 왜 그걸 몰라요? 그건 뭐 옛날 건가 봐요. 옛날 거에다 내가 또 신문물을 도입해서 생각했겠지. 근데 진짜 저도 많이 들었어요. 나도 이 소리 들었던 거 같아. 민수 씨 뭐 부츠만 신었어요? 부츠 체시 씨. 웨스턴 부츠 신었어요. 앞에 들리고 막 끈 없는 것만 골라서. 아 정은비 씨가 1시 11분처럼 같은 숫자로 이뤄진 시간대를 우연히 보면 누가 내 생각하는 거라고 해서 설렜던 것도 있었어요. 저 이거 알아요. 저는 이건 알아요. 근데 4시 44분 보면 왠지 재수없잖아요. 난 그때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맞아. 4시 괜히, 44분도 그냥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 그쵸. 근데 나는 그렇게 4시 44분일 때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가 내가 녹음을 많이 하고 뭐 이럴 때니까 이렇게 보나 봐. 4시 44분이면 와 좋다 이런 생각을 그렇구나. 했어. 저는 그 태어난 월 일 시간 딱 떴을 때 그러니까 시계에 제가 10월 18일에 태어났는데 10시 18분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뭔가 운때 좋다 약간 그래,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아. 하루 중에 뭐 좋네요. 축하드려요. 네 양지연 씨가 네 너 그렇게 울다 웃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 이런 거 있었지. 엉덩이에 털 난다, 뿔 난다. 맞아. 자꾸 뭐 난다고. 5835님이 소나타는 자동차에 붙어 있던 S 이니셜 갖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서울대를 간다 그래서 그때 오나타라고 써 있던 차들이 있었어요. S를 빼면. 그래 이런 거 있었어.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옛날 자동차 그게 많이 떨어졌던 거군요. 저는 마감이 안 좋은 건가? 왜 처음에 없는 거야? 그랬는데 마감이 아니고 떼가는 거군요. 실제로. 요즘 이거 잘못했다간 진짜. 이거는 큰일 나죠. 절도다. 그렇죠. 네, 완전 절도죠. 블랙박스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좋은 차들은 이거 떼가려고 하면 밑으로 이렇게 슥 내려가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엠블럼. 그렇구나. 권영덕 씨가. 네, 우리 아버지는 양말 구멍난 거 신으면 복 나간다고 구멍난 양말 못 신게 했어요.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꿰미 신는 분들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영화 씨가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여러 개의 내 모습 중 하나랑 눈을 마주치면 죽는다. 아까 민수가 얘기했던 거네요. 귀엽다. 100번째. 그러니까 애들은 이런 게 얼마나 공포겠어. 그러니까 뭔가 왠지 괜히. 1241님이 식초 먹으면 유연해진다고 해서 치킨 먹을 때 치킨 무 국물 많이 먹었어요. 이거 완전 설탕물인데. 그렇죠. 치킨 무 국물은 완전 설탕물이죠. 맞아. 우리 식초 먹으면 뭐 몸 유연해진다고 맞아요.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 저도 들었던 게 뭐 약간 러시아 쪽이나 이런 발레 리듬 체조 강한 국가들 식초 많이 먹는다고. 약간 이런 그 뭐라 하지 민간 요법 같은 것 중에 지금도 되게 많이 믿으시는 게 손 따는 거. 요거 사실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근데 진짜 까만 피가 나오는데? 아니 그 피랑 아예 상관이 없대요. 그래요? 아예 상관이 없고 사실 그러니까 어떤 효과 정도 있냐면 엄청 긴장했다가 딱 이완됐을 때 그 정도 효과 있고 이 손을 따는 것 자체에 대한 그 효과는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 체계를 내려가는데요? 그게 이제 플라시보 이펙트인 거죠. 그럴까? 이거는 정재영 교수님의 의견인가? 최파다 제작진하고. 근데 저도 반대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가요. 소화돼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자. 네. 3024님이 만두. 만두 성편 이쁘게 빚어야 시집 잘 간다고 해서 우리 누나 여동생 만두 만드는 거에 진심이었어요. 하루 종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했어요. 맞아. 맞아. 이쁘게 빚으면 이쁜 딸 낳는다 그러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학창 시절에 할머니 밑에서 이제 만두 빚고 막 할 때 그 칭찬을 진짜 많이 들었대요. 너는 진짜 이쁘게 빚어가지고 나중에 이쁜 딸 낳겠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딸이 없잖아. 딸이 없어요 저희 집에. 아들만 둘이라 가지고. 차흙으로 만드신 건 아닐까요? 근데 아직 기회가 늦지 않지 않았어요? 어머니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뜻밖의 장모님이. 네, 진짜 별별게 다 있네요. 그러네. 옛날 할머니들 음식 나눠줄 때 한 번만 덜어주면 정 떨어진다고 꼭 두 번씩 덜어주셨어요. 어떻게든 손녀 더 먹이고 싶은 할매 마음. 그래, 옛날엔 이게 있었어. 맞아. 이제 한 숟갈 갖고 가. 한 숟갈 때 아우 더 가지가 정 없어 정 없어. 한 숟갈만 주면 정 없어. 두 숟갈 가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런 게 없죠. 3세 번이야 뭐 이런 거. 맞아. 저는 약간 이거는 미신까지는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이제 제가 좀 많이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꼭 먹다가 이제 좀 남기신 거 반도 남은 거를 저에 주시면서 야 이거 손 하나도 안 댔어. 근데 제가 봤거든요 손 댄 거. 손 하나도 안 댔어. 봤어요. 제가 분명히 됐어요. 그리고 약간의 그 간장에 고춧가루 묻긴 해요. 손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그냥 뭐 먹죠 뭐 그냥. 예, 맞아. 손 하나 안 됐어. 막 이러고 또 꼭 뭐 이렇게 이제 손으로 찍고 다닐 때 나 조금 전에 손 씻었어. 걱정 마 이런데 손 안 씻었어. 봤거든요.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박건희 씨가. 저는 조카랑 수박을 먹을 때 너 수박씨 삼켰지 이제 네 배에서 수박 자랄 거다. 맞아. 조카 울린 적이 있어요. 언니랑 엄마 아빠한테 왜 애를 울리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이거 들어봤어. 어렸을 때는 좀 공포였어. 맞아. 배에서 수박이 자란다고. 3일 날린다 수박이 날린다.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예. 저도 사촌 동생이 많다 보니까 그 동생들 울리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조금만 뭐만 해도 우니까 그 콤보가 좀 있어요. 약간 이제 놀릴 때 좀 아주 심심한데 동생이나 울려야겠다. 이런 거를 한번 해요. 아악 울어요. 왜 울려? 그러면 이제 다시 웃겨주려고 뭐 간지럽히거나 이런 걸 해요. 아니면 좋아하는 뭐 흉내를 내요. 그럼 웃어요. 그럼 바로 콤보를 날리죠. 너 엉덩이에 그럼 털 나고 바지 달아서 엉덩이 확인해보고 요 콤보 계속 돌리기. 야, 이 장손들이 이게 문제예요. 연기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하루가 뚝딱 갑니다. 아, 최난희 씨가 정월 대보름에 내 더위 사가라 하면 그 해에 더위는 없다는 낭설. 이런 거가 좀 있었죠. 그래요? 낭설보다도 이게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냥 이렇게 하는 말로. 견과류 이렇게 물면서 뭐 내 더위 사가라 하면서 맞아.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먹고 부름을 먼저. 씹으면은 맞아, 깨는 거야. 깨면 이빨이 튼튼해진다. 이빨 튼튼해지고 뭐 이런 얼굴에 뭐 안 난다.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나물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점점 없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월 대보름 아침에 그거 지킨다고 제가 한참 자고 있는데 아침에 툭툭툭 깨우는데 입을 막아야 일단 말을 못하게. 왜라고 할까봐 일단 입을 막아. 그런 다음에. 이거 먹으라고 막 손을 흔들어. 난 그거 몰랐어. 앞에서 호들 겁나 흔들어요. 내가 알아서 하고 고개만 까딱까딱 입에다 넣고 알아서 깨면. 아우 예쁘다. 그래 나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 야 근데 엄마가 입을 막아버렸어.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네, 손은주 씨가 이사 간 집 가서 큰애를 보면 그 집이 잘 산다는 말 들은 적이 있어요. 큰애를 본 사람 무안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지혜 말이 아닐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지혜가 많아요. 우리가 뭐 결혼식 날 비 오면 맞아, 잘 산다. 이사 갈 때도 비 오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사 날 비 와도 잘 산다. 맞아요. 뭐 이런 거. 예, 이거 맞아. 예전에 이거 레전드가 옛날에 그 무한 도전에서 예. 대포권 형님의 집에 촬영을 갔는데 오시자마자 유재석 선배님한테 저기 죄송한데 저희 집에서 좀 볼일 좀 봐주세요. 기운 좀 기운 좀 받게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예, 되도록 큰 거일수록 좋고요. 근데 이게 무슨 손님 받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이게 맞네. 그러니까 무안하지 말라고 만들어. 맞아. 맞아. 그리고 진짜. 또 밤에 손톱 깎으면 뭐 귀신 나온다는 게 밤에 손톱 깎으면 좋을 게 뭐 있어. 막 튀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문지방에 서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뱀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액땜 했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안 좋은 일 생기는 것도. 맞아요. 그렇네요. 하여튼. 자, 짧은 거 하나 볼까요? 네. 오사이님이 네, 볼에 뭐가 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마에 뭐가 나면 누가 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았죠. 글쎄 뭐가 많이 자꾸 나면은 누가 날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무슨. 그러니까 보면 사람은 이 청춘이나 하여튼 일생이 누구한테 사랑받고 누굴 좋아하느냐가 엄청 큰 문제잖아요. 그거에 관한 게 많은 것 같아. 진짜.
아까 귀 간지러운 것도 사실은 그치 뭐 예. 누가 내 얘기한다 내 얘기한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예. 네. 자 광고 듣고요 진아씨가 네 수상하게도 연애 관련 사랑 관련된 전설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정재영 씨 혹시 사랑을 글로 배우셨나요? 글로 안 배우고요 인터넷으로 배웠습니다. 네. 우리 진아 씨 모르시는 얘기예요. 와 나중에 시간 한번 내주세요. 이러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세 분 네 오랜만에 만나서 더더 반가웠고요. 그렇지 이게 피식의 맛이지.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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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떨다가 그러니까 한 네. 시간이 뚝딱 지나가 버리는 거죠. 아니 막 바쁜 척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시한 척 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또 안 나오시나요? 다음 주요? 다음 예. 주 나오지 않나요? 스케줄 한번 봐야 예. 돼요. 예. 아니, 다음 주 나와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저희 그런 사람 예. 아닙니다. 저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가끔 막 이렇게 민수야 스케줄 그 다음 주에 누나 매니저하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네, 자. 이거 보세요.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오겠어. 그러니까요. 민수 씨는 아직까지도 이거 진짜. 음원 수익으로 커피를 안 사네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네요. 진짜. 예. 그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커피 사세요. 예. 진짜 내가 민망해. 내가 생각해. 그러니까요. 이 노래 내가 외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 안 되는 현상이에요. 안 되는 현상이야. 외울 만한 명곡도 아닌데. 예. 아 그러면 귀를 씻으라 이런 말이야. 임키 노래 들으면 귀 씻어라. 귀 씻어라. 자 임플란티드 키드의 누나 때문에 불침번에서 파트 1 들으면서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파트 2는 언제 그냥 됐어 누날 생각하는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 나 지금 생활관에 물도 뿌리고 있고 그거는 애들은 흔들어 깨우고 있어 몸은 피곤하지만 누나 걱정 마 누나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테니까 생활관 온도 에러 에러 에러